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랜만에 홍콩 힙합 아티스트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한편 보려고 해요. 저는 이 아티스트가 홍콩에서 굉장히 핫한 힙합 아티스트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예전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이분이 저를 또 언급을 해줘가지고 되게 감사했어요. 바로 홍콩을 대표하는 가수인 타이슨 요시의 새로운 뤽직비디오 If I Die Tonight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프로듀싱은 역시나 실버 스트라이크라는 프로듀서가 참여를 했고, 이 실버 스트라이크라는 프로듀서가 홍콩 힙합 아티스트들 뮤직비디오 보면 항상 언제나 프로듀싱이 이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타이슨 요시는 제가 이전에 그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듯이 I don't smoke and I don't drink 이라는 그 뮤직비디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고, 좀 바이브가 한국 힙합의 어떤 바이브랑 되게 좀 비슷한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음악이 좀 친밀하게 다가온 느낌도 있어가지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목소리가 뭔가 소년 같은 느낌이 있어서 한마디로 좀 퓨어한 느낌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번 If I Die Tonight이라는 이 곡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의 곁에 떠날지 모르니까 너와의 어떤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싶고 너와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들 가사로 좀 표현한 것 같은 그런 흥미로운 곡입니다. 뮤직비디오 컨셉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비디오를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슨 요시의 If I Die Tonight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unmyeong이 저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시작이 되죠. Ibon concept은 되게 좀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 아, 이분이 형사인가 봐요. 사인을 밝혀내기 위한? 아, 연출이 되게 몰입감 있다. 이 사람은 사망을 했는데 너무 멋진 수트를 입고 사망을 한 것 같아. 사실 싱잉 랩을 뱉는 래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타이슨 요시의 싱잉 랩을 들으면 뭔가 정제되지 않고 꾸밈 없고 순수함이 느껴지는 싱잉 랩 같아서 뭔가 듣기에 굉장히 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좀 신기해요. 아, 바이브 어쩔 거야. 오, 방금 뭐죠? 연인이죠? 상대 역으로 나오는 연인이죠? 연인이 뭔가를 내려치는데 되게 순간 좀 깜짝 놀랐어. 약간 끔찍한 장면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 청하고 맑아서 되게 무더운 여름을 되게 잊게 해주는 되게 시원한 목소리예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형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이제 범인이 누군지를 추측을 하는 거네요. 가사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가정이 있는 그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실제로 감정이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정답은 하나인 것 같아. 나에게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써야 되는데 아마 그 대부분의 시간을 쓰는 데는 무엇을 위해 쓰냐라고 하면은 바로 사랑일 것 같아요. 남은 시간은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상대방한테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야 되게 좀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이 굉장히 짧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가사들을 보면 감정이입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 같아. 후반부는 어쿠스틱 기타로 바이브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어쿠스틱한 바이브도 있다는 거. 아 진짜 이 타이슨 요시라는 아티스트는 이분이 가진 목소리가 가장 큰 재능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진짜 좋은 목소리를 가진 것 같아. 뭐야? 눈빛이 뭐죠? 타이슨 요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 이거 뮤직비디오 후속탄이 있으면 굉장히 기대될 것 같아요. 뭐지? 이런 반전이 있었네. 마치 그 뭐 게임이나 만화로 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흑화된 듯한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났어. 곡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사실 이런 바이브의 곡들을 우리는 뭐 낯설지 않게 듣잖아요. 가장 유능한 아티스트가 더 위켄드였고 그 사람이 좀 뭔가 이런 우수에 젖은 안개 낀 뭔가 PBR&B 약간 이런 류의 이제 바이브들을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은데 타이슨 요시만이 가진 강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소년 같은 목소리가 강점일 것 같아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정제되지 않고 되게 깔끔하고 순수할 것 같은 그런 목소리가 오히려 이 곡에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보내려면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은 되게 짧은데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더 이상 후회가 없을 것처럼 인생을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몰입감 있는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 한 편과 곁들여서 이렇게 음악을 들으니까 굉장히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러닝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